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입장하는 선수는 이슬람 마카체프 선수입니다. 2년 만에 케이지로 돌아오네요. UFC 입성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1라운드 KO를 당한 게 유일한 패배인데 이 패배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18승 1패 파이터입니다. 치 위주로 보다가 그거에 레그킥이 나왔습니다. 경기 스타일뿐만 아니라 외모도 하비비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턱수염과 짧은 머리의 또 상징이죠. 레슬링 한파까지 하비비의 그곳을 좀 흡수하게 된다면 뭐 엄청난 능력이긴 한데요. 오! 자, 다시 한번. 자, 다게스탄 레슬러들의 무서운 게 이거예요. 레그킥의 반대쪽 다리를 걸어서 바닥으로 갑니다. 자, 연계가 너무 깔끔했죠. 일단은 거리 좁히고 껴안으면은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 마카체프 상대로 택당을 뭐 아예 안 당하는 건 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긴 하겠지만 빠져나오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왔겠죠. 두려워. 아직까지는 빠져나올 틈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막 테이크다운을 당하긴 했지만 이 압박을 잘 이겨내야 되는 두류 도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다리 한쪽을 전 담궈두고 있고 이 사이드 패스는 안 됐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상태에서 스윕을 노리거나 탈출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오히려 마카체프 선수가 패스를 하려고 할 때 틈이 살짝 벌어질 텐데 그때 폭발력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조거 선수 입장에서는. 자, 다리락을 한번 풀어봤었는데요. 마카체프도 뭐 무리해서 스윕을 포지션 슬라이드로 빠져나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다리 걸어 잠그고 순간 탈출 각을 재봤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패스하나요?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상체를 저렇게 눌러주고 패스를 하니까 맥없이 포지션을 뺏기고 말죠, 도거 선수. 자, 완벽하게 올라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대를 압박해주고 있는 마카체프입니다. 도거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네요, 방금은. 일단 다리 하나 걸어 잠궈주면서 다시 하프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당했던 테이크다운 이후에 케이지까지 거리도 멀고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마카체프 선수가 이번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이지 쪽으로 가면은 분명히 도버 선수가 케이지를 이용해서 그라운드를 탈출하려고 할 테니까 케이지 중앙에서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거다 라고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자신 예고한 대로 일단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패스 된 이후에 복부 쪽에 엘보를 좀 넣어주고 있고요. 지금은 로블로가 네. 지금 눈으로 얘기하고 있죠, 드류도버. 드류도버 선수 얘기를 했어요, 로블로. 네. 그래도 재밌는 게 마카체프 선수가 쏘리라고 네. 미안하면 된다요. 턴 넘었죠. 네. 자, 풀마운트 올라타려는데 뒤에 내줘요. 자, 등 잡힙니다 이러면. 네. 자, 그런데 마카체프가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불안한 포지션이 될 뻔했지만 또 위쪽 포지션을 가져가는 마카체프. 야, 방금은 도버 선수가 방어를 잘해줬네요. 풀마운트에서 등을 잡힐 뻔도 하고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크로스픽스 조심해야 됩니다. 네. 팔 분리하려고 했는데 잘 돌았습니다. 도버 물론 저 터틀 포지션이 양날의 검이긴 해요. 자, 결국 위쪽 포지션 계속 흘러가고 있긴 한데요. 자, 안바시도 합니다. 자, 잘 도와주긴 했는데 아직은 탈출 못했습니다. 도버. 네. 자, 계속해서 왼팔을 끌어당기고 있는 마카체프.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약간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위기입니다. 드루도버 잘못하면 팔 부러져요. 네.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자, 그래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고 결국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단 어찌어찌해서 풀어내기는 했지만 경기가 끝날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테이크다운 노리죠. 자, 여기서 넘어가면 도버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게스탄의 레슬링이 무서운 점은 일단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하, 넘어가죠. 테이크다운 성공입니다. 자, 도르 뒤에서 UFC 레전드 파이터 하비비 코칭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불공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비비한테 배운 거고 하비비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았는데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라운드입니다. 다리를 계속해서 봉쇄해주고 있는 마카체프입니다. 네, 저러고 잡아당겨주는 게 특징이죠, 두 선수 모두. 네.
드루두버가 빠져나오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자, 겨드랑이라도 파고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땅 짚으면 또 파운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리 쪽 감싸주고 있고 땅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드루두버. 아, 도보 입장에서 내 팔인데 왜 자꾸 가져가려고 하느냐. 아, 팔 컨트롤 대고 있어요. 네, 심지어 또 케이지랑 도보 선수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워넣으면서 이점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마카체프 머리 감싸주면서 또 압박해주고 있는 마카체프. 자, 마카체프 선수 이러다가 또 아까처럼 서브 미션이 언제 훅 튀어나올지 모르고요. 네. 방금도 살짝 암트라잉을 셋업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안 통하니까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포기합니다. 클로즈가 돼서 시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도버가 이 그라운드로 내려갔을 때 숙제를 좀 풀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대응, 무방비로 이 경기 임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솔직히 그래 보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 누구나 계획은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당해보면 또 다릅니다. 그렇죠. 타이슨의 명언이죠 또. 맞습니다. 아, 마카체프 선수의 컨트롤은 자 이런 표현이 좀 도보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인형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2라운드 컨트롤 시간이 1분 50초가 넘습니다. 오, 웰보까지. 아, 분명히 좀 충격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2를 향해서 엘보가 제대로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팔 잡아당겨주는 게 저러면 암트라잉글 셋업이거든요. 네. 아, 물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2라운드도 많이 좀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거의 마무리가 되네요. 마카체프의 완벽한 또 2라운드 압박이었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까지 가게 됐는데요. 자 뭔가 아, 스탠딩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거리 좁혀졌습니다. 또 네. 지금 도보 선수가 바디샷을 마카체프가 보는 쪽으로 바디샷을 노리는 건 좋았는데 거리가 닿지 않네요. 또 넘어갑니다. 드루두버 리스크를 주면서 좀 스탠딩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자, 다시 허리 쪽을 감싸고 있는 마카체프입니다. 순간 몸 빼내면서 패스. 허리를 잡아주니까 틈이 생겨도 못 도망가죠. 근데 네. 지금 기무라 그림 노리고 있습니다. 도버 선수 마카체프의 왼팔을 노려보고 있는 드루두버. 자 저희 진짜 목숨이 걸려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도버 선수 입장에서는 공화줄이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네, 저 그립을 이용해서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죠. 사실 서브미션은 미끼고 스윕을 노리고 있는 건데 마카체프 선수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몸의 밸런스를 보십시오. 무게중심이 도버 선수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단 왼팔로 이러면 트라이글 나오긴 합니다. 자, 몸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마카체프 네, 최고의 자세는 아니긴 하지만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탭이 나왔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야 트라이글 초크가 암트라이글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마카체프가 너무나도 깔끔하게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능력이긴 한데요. 자 다시 한번 자 다게스탄 레슬러들의 무서운 게 이거예요. 반대쪽 다리를 걸어서 바닥으로 저 터틀 포지션이 양날의 검이긴 해요. 자 결국 위쪽 포지션 계속 흘러가고 있긴 한데요. 자 안바시도 합니다. 자, 잘 도와주긴 했는데 아직은 탈출 못했습니다. 도보 네. 자 계속해서 왼팔을 끌어당기고 있는 마카체프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아하 그런데 일단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하 넘어가죠. 택다운 성공입니다. 자 2라운드 컨트롤 시간이 1분 50초가 넘습니다. 오 엘보까지. 아 분명히 좀 충격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2를 향해서 엘보가 제대로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일단 왼팔로 이러면 트라이글 나오긴 합니다. 자, 몸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마카체프 네, 최고의 자세는 아니긴 하지만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탭이 나왔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야. 37 seconds of round number 3. Declaring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n arm triangle is Islam Makhachev. 시동이 안 걸렸어요. 두 선수 모두 헤드킥. 자, 저게 무서운 거예요. 준비 동작 없이 그냥 킥이 훅 날라옵니다. 네. 마카체프 선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헤드킥 마카체프. 자 들어가는데 또 뒤쪽으로 잘 빠져줬었던 마카체프입니다. 야 근데 마카체프 선수가 싸잡지 않습니다. 일단은 네. 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 페이크 주면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아 결국 빠져나가네요. 모이세스가 모이세스 선수 말씀하신 대로 잡아놓긴 했지만 오히려 타격을 많이 맞다 보니까 굳이 저곳에서 싸울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루펀치 연타 이후에 무에타 클린치 닉킥입니다.
일단 거리는 좋게 졌고요. 아까는 그라운드로 못 끌고 가고 풀러졌는데 마카체프 선수가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부로 훅 못 파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겨드랑이를 어떻게든 파보려고 하고 있는데 언더옥을 파주는 거는 마카체프였고요. 자 이러면은 또 컨트롤 당합니다. 물론 언더옥이긴 합니다만 자 이게 뭐 50대 50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마카체프는 이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또 특히 지금 케이지 등을 대고 있기 때문에 멋있어요. 뽑았어요. 야, 뭐 파워나 테크닉이나 너무 압도적이네요. 마카체프 선수. 저게 쉬운 것처럼 저렇게 넘깁니다. 방금 순간적으로 자신의 무게중심을 모이세스 선수의 무게중심보다 살짝 낮춰주면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손쉽게 들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살짝 트라이앵글 노려봤지만 마카체프 선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팔꿈치로 방어해주는 모습. 1라운드 아주 무난하게 마카체프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디랑 안면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오, 엘보. 모이세스 진짜 5라운드 내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팔을 잡고 이제 양다리가 왼쪽으로 슬쩍 올라가본 게 안바각을 노린 거였는데 어림이 없었습니다. 자 바디와 안면 그리고 거기에 서브미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모이세스입니다. 방금도 살짝 얄미운 장면이 있었는데 마카체프 선수가 손으로 모이세스 선수의 입을 가로막으면서 숨을 또 못 쉬게 했었죠 순간. 계속 엘보 공격을 해봤었던 모이세스 결국 경기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뭐 머리에 엘보를 지금 아픈가 봅니다. 여기서 만져버리고 네. 있는데 예, 아플만 하죠. 팔꿈치를 저렇게 찍으면은 예, 하지만 유리한 포지션을 뺏기지 않고 한번 그라운드를 가져간 뒤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마카체프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모이세스 선수도 나름 전략을 잘 짜긴 했습니다. 저렇게 잽을 주다가 레그킥, 잽을 주다가 레그킥, 그리고 빈틈 보면 이렇게 예, 헤드킥이나 훅을 노리는 건데 마카체프 선수가 너무 냉정해요. 그렇죠. 예, 들어가질 않으니까 아 그리고 거리 좁혀지면 또 이렇게 되고 자 아까도 이 타이밍에 그냥 뽑아버렸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당겨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첫 시도는 실패 마카체프. 자 일단 모이세스 선수가 방어는 잘해줬는데 이 방어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라고 말하는 순간 돌리네요. 네. 공복으로 감싸주고 있는 마카체프. 자 머리로 계속 밀어주면서 마카체프 선수가 그래플링 공격 못하게 힘써주고 있는 모이세스 선수입니다. 이런 포지션에서도 상대 복부에 계속 압박을 넣어줬었던 마카체프입니다. 모이세스가 스스로 그냥 거리를 두게끔 했거든요. 자 어쨌든 모이세스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라운드로 가는 게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이렇게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자, 본인이 뽑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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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당 성공! 모이세스! 자 이러면 이야기 달라지죠? 자 사이드까지 갈 수 있나요? 저 등 잡나요 오히려? 네. 아 너무 높습니다. 털어낼 수 있죠 마카체프? 이렇게 뒤를 내주면서 일어나는데 아주 무난하게 성공했었던 마카체프입니다. 등을 잡힌 지 10초도 안 돼서 본인이 또 등을 잡습니다 역으로. 그렇죠. 근데 마카체프가 잡는 거랑 모이세스가 잡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미 컨트롤 시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백 포지션에서 꾸준하게 상대에 압박해줄 수 있는 마카체프입니다. 마카체프 선수랑 모이세스 선수의 백 컨트롤의 차이가 이런 거죠. 모이세스 선수는 등을 잡자마자 이제 무리해서 훅을 넣는다든지 좀 자세를 꽉 잡으려고 하다가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졌는데 마카체프 선수는 침착하고 아주 천천히 경기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상대에게 무게를 실어주면서 초크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마카체프 1라운드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카체프 선수의 왼다리나 왼팔을 보시면은 모이세스 선수가 케이지에 무게를 실는 것을 방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틈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러면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이세스 선수 입장에서는 또 넣어주려고 간간히 시도해주고 있는 마카체프. 자, 손싸움 아랴 파운딩 방어 아랴 정신없습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카체프의 이 그라운드 압박입니다. 모이세스 선수의 다리도 보시면 완전히 오므려져 있고 뭔가 틈을 만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마카체프 선수가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어요. 그렇다고 마카체프가 했던 것처럼 좀 위험 요소를 갖게 된다면 그냥 경기가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지금도 목이 노출될까봐 큰 동작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모이세스 선수 물론 방어가 최우선이어야 되긴 합니다. 워낙 불리한 포지션이라. 하지만 그거를 돌려서 표현하면 그만큼
이길 틈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지금 모이세스 선수가 오른 다리를 또 끌어주면서 뭔가 틈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마카체프 선수가 그것도 눈치를 채고 방어를 해줬고요. 양쪽 팔 다 컨트롤 해주려고 하고 있는 마카체프. 그러면서 또 계속 파운딩을 넣어주면서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는 마카체프입니다. 마카체프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건데 교착 상태가 너무 늘어지면 이제 스탠딩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마카체프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파운딩을 섞어주고 자 이렇게 자 다리 한쪽만 감겼고요. 아 위기입니다 보이세스.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보이세스 선수 왼쪽으로. 우리 반대쪽 넘어오는 걸 좀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간 3분 이상이고요. 자, 양쪽 들어갑니다 이제. 네. 자 바디 트라이앵글 잠겼고요. 아, 물론 시간은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2라운드도 한번 그라운드로 가니까 답이 안 보입니다 모이세스 선수. 아, 바디 잠궈주고 위로 올라옵니다 야. 마카체프. 자 파운딩 엘보까지. 야, 2라운드. 바디로 남았다. 아. 2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 걸 아니까 또 한번 살짝 하이리스크 공격을 시도해보는 마카체프 선수고요. 네. 저게 이제 정찬성 선수도 가르시아 선수 상대로 고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을 때 예, 그냥 어차피 라운드 끝났는데 뭐 하고 서브미션을 한번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2라운드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목을 잡아준 이후에 백을 잡을 뻔했었던 모이세스거든요. 아 바로 상체 세워주면서 털어냈습니다. 아 이게 레슬링 싸움으로 맞불 작전을 놓을 수도 없겠고 그래도 한번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포지션이 곧바로 역전이 됐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고무적이긴 한데 이제 테이크다운 한 뒤가 문제죠. 본인이 먼저 상위 포지션을 잡으면 뭐합니까? 바로 뒤집어지는데. 그렇죠. 그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모이세스 선수도 테이크다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야 되지만 마카체프 선수가 그걸 알고 거리 싸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움직임이 마카체프 선수. 네. 상대의 수를 또 다 읽고 있고요. 워낙 본인의 주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참 대단합니다 마카체프. 또 우리나라가 경량급 레슬링 강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레슬링 선수들이 마카체프 선수의 이 MMA 움직임을 보면서 자신감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펀치 러시 또 당했습니다. 야 이렇게 또 케이지로 어쩔 수 없이 거리를 좁히며 들어왔는데 이러면 또 마카차프의 세상이고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모이세스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전 라운드에서 보셨다시피 아 유리한 포지션 잡으면 뭐합니까? 마카체프가 또 돌려내는데 아 마카체프 불리한 포지션이 불리하게 안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또 심지어 하비비 옆에서 아바타 마냥 네,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하비비의 눈빛은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아 버티는 대단하고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이세스 선수. 머리 밀어주면서 컨트롤하는 와! 것처럼 와! 또 한 번 테이크다운 하지만 바로 일어나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리한 포지션이 실제로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세스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사실 이런 포지션을 잡으면은 모이세스 선수도 뭐 점수를 딸 만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타격을 명중을 시킨다든지 그래플링이나 테이크다운으로 좀 이 부심들한테 이번 라운드 내가 이겼다 하고 어필을 할 만한 장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잡아놓기 급급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발목 받치기. 일단 공간을 주고 틈을 주면 마카체프 선수가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경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모이세스 선수는 공간을 좁힐 수밖에 없는데 좁히면 뭐합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자 시간 2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고요. 자 잡아당겨야죠 모이세스 선수. 네. 잡았으면은 또 이게 바닥으로 가는 게 정답일까요? 본인도 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이세스. 네, 그리고 마카체프 선수가 또 영리하게 머리를 바닥을 향해 눌러주고 있으니까 모이세스 선수가 무게중심을 뒤로 빼기가 힘듭니다. 아 네. 이거 보세요. 자 오히려 뒤 본인이 돌아가는데요 마카체프. 자 눌러놓으면서 옆으로 움직이고 니키까지.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났어요. 자, 그리고 반면 쪽에 니키 계속 시도해 주고 있습니다. 저 니키를 잘못 맞으면은 KO는 물론 코뼈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상대 중심 흐트러 놓고 또 바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영리하게 케이지랑 모이세스 선수 틈을 만들어내서 그 사이에 또 자신의 몸을 뒤집고 들어가고 있는 마카체프 컷! 또 바닥으로 갑니다. 노리기고 태워주네요. 네, 백포지션 또 잡았고요. 와, 자 이러면 또 피니쉬 노릴 수 있어요. 네. 물론 1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충분합니다. 피니쉬 노리기에는 네. 다리 무기 다 감긴 상태에서 뒤를 노려보려 했는데 위쪽 올라가려합니다. 괜찮아요. 자체 완전히 노릴 수도 있고요. 자 마카체프의 왼쪽 다리를 노려보고 있는 모이세스. 본신의 힘을 다해 다리를 당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지렛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자, 비틀어줄 수 있을지 모이세스 선수가 힘으로. 자, 안 되죠 아직 포지션적으로. 네. 여기서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서브미션을 걸려면 양손으로 다리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카체프 선수가 파운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위기 속에서 상대의 하체를 노려주면서 모이세스가 더 뒤에서 당하진 않았습니다. 서브미션 방어 적절히 해주면서 저기 틈 보이면 또 파운딩 꽂아 넣어주고 다리 펴지면 또 위험해질 수 있는데 네. 아, 자 이건... 결국 3라운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코너에서 하비비 이야기를 해줬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하던 대로 해라. 그라운드로 가져가서 상위 포지션만 유지해라. 물 한잔 할래? 네, 굉장히 여유로운 코칭이었습니다. 말 잘 듣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 더부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오우, 타격으로 또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게 재밌는 게 그래플링에서 압도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테이크다운이랑 거리 좁히는 움직임을 신경 쓰게 되니까 또 안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자, 견고한 가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그러면은 또 마카체프 선수가 거리 좁히기 쉬워지죠. 모이세스가 어쩔 수 없이 클리치를 하는 상황도 경기 중에 좀 있었거든요. 아 테이크다운. 네. 자 더블. 와. 아우 슬램 직전이었습니다. 순간 트라이앵글이 나올 뻔했는데. 예. 상체가 너무 높았고요 마카체프 선수의. 아, 참 너무 쉽게 또 4라운드 그라운드로 가게 됐습니다. 전 이제 e스포츠 표현으로 하자면 마패죠. 아, 네. 네. 한번 보여주는 거죠. 압도적이다. 그렇죠. 택다운 6번 시도해서 3번 성공인데요. 10번 시도했으면 한 5번 이상은 더 됐을 것 같아요. 시도 자체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리고 테이크다운 시도가 또 실패로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 시간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마카체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렇게 한번 그라운드로 가면은 볼세스 선수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팔 컨트롤 해주고 있는 모습이 끼었어요. 네,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카체프 엘보까지 점점 체력적으로 소진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대인데 마카체프는 매 라운드 1라운드처럼 압박해 들어옵니다. 네, 또 방금 상대방의 골반을 밀어내면서 틈을 만들어낸 모이세스 선수인데 보통 저러면 스탠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카체프 선수는 자신을 밀어낸 다리를 잡아버리고 다시 허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다시 뒤쪽에 엎혀있는 마카체프. 그라운드에서의 공격은 58-4. 아, 이제 60번 넘었겠네요. 파운딩이 저게 말이 60번이지 데미지 쌓입니다. 맞습니다. 오질오질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위력함을 느낄 것 같아요 모이세스는. 그리고 지금 또 그래플링 디테일이 돋보이는 게 모이세스 선수 오른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걸어줘가지고 땅을 짚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릎 꼬르려고 하면 등이 잡히고요. 초크 노리죠 지금. 꽤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결국 경기 종료됩니다. 자 이게 뭐 50-50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마카체프는 이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또 특히 지금 케이지에 등을 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뽑았어요. 다리랑 안면 잘 섞어주고 있습니다. 오 엘보. 뭐
모이세스 진짜 5라운드 내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팔을 잡고 이제 양다리가 왼쪽으로 슬쩍 올라가본 게 안바각을 노린 거였는데 어림이 없었습니다. 마카체프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파운딩을 섞어주고 자 이렇게 자 다리 한쪽만 감겼고요. 아 위기입니다 모이세스. 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모이세스 선수 왼쪽으로 그러면서 뭐 자신감 얻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펀치 러시 또 당했습니다. 또 경기 중에 좀 있었거든요. 아 테이크다운. 네. 자 더블. 우와 아우 슬램 직전이었습니다. 어 순간 트라이앵글이 나올 뻔했는데 예 상체가 너무 높았고요. 마카체프 네. 선수의 땅을 짚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냥 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릎 꿇으려고 하면 등이 잡히고요. 어 초크 노리죠 지금. 자 꽤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결국 경기 종료됩니다. 제2의 하비비라는 별명이 어울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선수상대로. Due to a rear naked choke, Islam Makhachev. 사우스포 점핑 킥으로 인사를 했던 올리베이라. 오! 맞췄습니다. 그렇죠. 마카체프가 지금 맞췄습니다. 자, 저 이거 타격 준비해 왔는데요. 이슬람 마카체프. 마카체프의 저 왼손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 자, 하빔 누르마고메도프 마찬가지. 오! 결국 그라운드로 갑니다. 아, 싸잡은 거는 올리베이라가 잘 싸잡았는데 그 순간 딱 골반 넣어서 튕겨 버렸습니다. 매칭이 좋았어요. 아! 자, 안바시도 바로 끌어갑니다. 이슬람 마카체프 본인은 이곳에서 피니쉬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 트라이앵글! 자, 트라이앵글! 자, 팔 빠지나요? 아, 저, 오, 조금 더... 자, 팔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데... 자, 팔을 뽑아내려고 하고 아, 있는 올리베이라! 팔을 빼려고 하다가 그걸 막으니까 반대팔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자, 아주 진짜 뭐... 침착하게 대처를 하는 마카체프의 모습이었고요. 수비만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왼팔로 마카체프의 오른팔을 오버홱으로 감아놓고 방어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뭔가 마카체프도 아, 그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버홱 풀렸습니다. 네. 파운딩 퉁퉁 넣어주고 있는 마카체프고요. 아래쪽에서 계속 엘보를 좀 시도해주고 있는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네. 자, 골반 밀어내면서 오! 이어낼 수 있을지? 자, 패스 게임입니다. 패스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카체프. 자, 하프가드가 자, 됐고요. 패스 하체, 시도. 하체 좀 누르셨습니다. 네. 하체. 자, 일어났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 자, 백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 포지션 회복해내는 마카체프. 자, 무에타이 클린치 이후에 서로 니킥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클린치에선 둘 다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자, 엉덩이 뒤로 빼주면서 아, 네. 좀 중심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 체중 많이 싣고 있는 올리베이라. 자, 안면쪽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케이지로 몰아놓고 있는 찰스 네. 올리베이라입니다. 오! 택다운 성공! 자, 공간 난 순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치기. 저 유도식 테이크다운도 마카체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이 올리베이라가 이번에 레슬링 훈련을 그 이란 레슬러 출신 코치와 많이 했는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맞습니다. 마카체프. 마카체프 페이스로 일단은 1라운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임팩트 있는 파운딩을 넣어주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컨트롤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슬람 마카체프입니다. 에이버우 아빠. 좋습니다. 눈가에 좀 상처는 1라운드 초반부터 났었고요. 네. 컨트롤 시간이 2분 30초 이상입니다. 남아있는 1분을 여기서 보낼지 올리베이라는 좀 선택을 또 해봐야겠죠. 5라운드까지 네.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자, 체중 앞으로 계속 실어주면서 올리베이라를 괴롭히고 있는 마카체프. 마카체프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또 인상적이었던 건 초반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타격도 섞었었던 이슬람 마카체프고요. 네. 자, 아래쪽에서 아직 아, 팔 뺐습니다. 네. 아, 다시 오버홱으로 감아주고요. 자, 상체 살려보고 있는 네. 이슬람 마카체프. 바디 두들겨주고 엘보 파운딩 좋습니다. 마카체프 자 바디 쪽 두들겨주고 안면으로 변환해서 올라갑니다. 자, 바디 다시 굳건하게 잠궈주는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아 컨트롤 좋은데요 마카체프. 네. 엘보 그리고 눌러줍니다. 눌러주죠. 지금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괴롭혀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체 세우면서 그 파운딩 들어가나요? 자, 몸을 돌려줍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습니다, 올리베이라.
자, 하지만 사이드 패스. 자,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우리 엘버 공격. 자, 1라운드 종료됩니다. 왼손. 하지만 올리베이라가 이번엔 돌려줍니다. 그렇죠. 자, 오른손 훅. 자, 우리 데클리치입니다. 자, 클린 싸움. 엘보. 하지만 피해냈습니다. 자, 살짝 돌려놓는데요. 하지만 중심이 좋습니다, 마카체프. 아, 오히려 테이크다운 시도해봤었던 찰스 올리베이라. 네. 버텨내는 마카체프입니다. 자, 마카체프가 케이지 쪽으로 밀어놓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마카체프가 준비한 시나리오가 정말 많을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왼쪽 언덕 활용해서 일단 잘 밀고 있는 마카체프. 자, 올리베이라는 받고 있는데요. 아, 그쪽에 니킥. 네. 이번에 또 니킥이 나오는 타이밍 조심해야 되는 찰스 올리베이라. 네.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일단 밀어냅니다만 반대쪽 파서 싸잡았습니다. 네, 그립 잡았죠. 자, 아나티우기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필사적으로 케이지에 기대서 버티고 있는 올리베이라. 아, 옆구리 쪽에 펀치를 좀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버티는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자, 뽑으려고. 아, 네. 오, 버텼어요. 옆으로 쳐서 넘기려고 했는데 올리베이라 버텼고요. 이어집니다. 위기 이어집니다. 자, 뒤로 칠 수 있겠죠. 앞으로. 네. 당기다가 뒤쪽으로 왼다리를 올리베이라의 오른다리 뒤로 넣어서 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립이 풀리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부의 네킥. 네. 엘보를 시도하면서 빠져났던 찰스 올리베이라. 스탠딩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 프론트킥 왼손 라이트. 자, 카운터 노렸었던 찰스 올리베이라. 네. 왼손잡이 자세로 멀찍이 거리 잡고 있는 마카체프. 외곽으로 돌아 나오면서 펀치를. 네. 시도했던 마카체프입니다. 미들킥. 아, 영리하게 싸우네요, 마카체프. 아, 바디에서 안면. 같이 카운터 노렸습니다. 앞손을 던져주다가. 좋았습니다. 자, 왼손과 오른손 모두 안면 쪽에 닿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과감하게 뭐 2보전진 이렇게를 해주질 못하고 있는 올리베이라입니다. 그래도 흐름 찾아가면서 스트레이트 꽂아 넣어봤었던 찰스 올리베이라. 라이트! 아, 자, 카운터. 마카체프 피하면서 나갑니다. 자, 올리베이라 전진할 때 마카체프 계속 카운터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기서 피니쉬를 못 시켰던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라가서 지금 오히려 암트라이앵글 누리고. 네. 있습니다. 자, 압박해서 들어갔는데요. 자, 암트라이앵글 누리고 있는 마카체프. 자, 반대편 넘어갔는데요. 자, 빼고 넘어왔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두 번째 다게스탄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입니다. 와, 올리베이라에게 암트라이앵글로 탭을 받아냅니다. 하비비 지금 케이지에 꽂아버렸어요. 결국 그라운드로 갑니다. 싸잡은 거는 올리베이라가 잘 싸잡았는데 그 순간 탁 골반 넣어서 튕겨버렸습니다. 매칭이 좋았어요. 아래쪽에서 계속 엘보를 좀 시도해주고 있는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네. 자, 골반 밀어내면서 이어날 수 있을지. 자, 패스 게임입니다. 패스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카체프. 자, 하프가드가 됐고요. 패스 하체, 시도. 하체 쪽 노릴 수 있습니다. 네. 하체. 자, 일어났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 자, 백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 포지션 회복해내는 마카체프. 자, 무에타이 클린치 이후에 서로 니킥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왼쪽 밀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케이지로 몰아놓고 있는 찰스. 네. 올리베이라입니다. 테이크다운 성공. 자, 공간 난 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매치기. 자, 아래쪽에서 아직 팔 뺐습니다. 네. 다시 오버옥으로 감아주고요. 자, 상체 살려보고 있는. 네. 이슬람 마카체프. 바디 두들겨주고. 엘보 파운딩. 좋습니다. 마카체프. 자, 바디 쪽 두들겨주고 안면으로 변환해서 올라갑니다. 자, 바디 다시 굳건하게 잠궈주는 찰스 올리베이라입니다. 자, 살짝 돌려놓는데요. 하지만 중심이 좋습니다, 마카체프. 오히려 테이크다운 시도해봤었던 찰스 올리베이라. 네. 버텨내는 마카체프입니다. 올리베이라 전진할 때 마카체프 계속 카운터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기서 피니쉬를 못 시켰던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따라가서 지금 오히려 암트라이앵글 누리고. 네. 있습니다. 자, 압박해서 들어갔는데요. 자, 암트라이앵글 누리고 있는 마카체프. 자, 반대편 넘어갔는데요. 자, 빼고 넘어왔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와! Seconds of the second round. Declaring the winner by submission due to a head and arm choke. And new undisputed UFC lightweight champion of
The winner is Makhachev.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입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입니다.